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에벳멜렉이란 사람과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 예레미야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는가? 구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있습니다. 왜 구덩이에 있을까요? 본인이 스스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싫어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싫어해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를 에벳멜렉이라는 사람과 사람들이 구해내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낸지라. 끌어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나와서 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뜰로 옮겨졌습니다. 누구의 노력과 행동으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제 마음에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구나.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건져내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라.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려내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말 한마디를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돈 한 푼을 사람이 살아나는 데 사용하십시오. 재능과 시간을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당신의 눈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엽 꺾인 새처럼 충들어진 어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 눈에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당신을 통해 그들이 살아나고 당신도 살아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적용. 사람을 살려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구덩이에서 뜰로 예레미야가 옮겨지는데 쓰임받은 에벳멜렉과 또한 함께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또 제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